네,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.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삼성물산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매출액은 43조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25% 이상이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111%나 상승하면서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. 네, 4분기 실적 역시도 좋았습니다. 네,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3% 이상이 증가했습니다. 특히 상사와 건설 부문에서의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. 이 건설은 국내외 수주 물량 증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. 삼성물산은 올해 매출은 40조 원 이상, 수주 금액은 13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. 또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또 그간 수주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. 지난해 실적과 함께 올해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반면에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었습니다.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. 이 매출은 4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15%가 줄었고요.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대로 23%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. 지난해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. 다만 아세안 지역에서 설화수와 같은 주요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. 또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높은 성과를 냈는데요. 이 북미에서는 전체 매출이 83%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요. 또 미국의 뷰티 브랜드도 인수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습니다. 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다각화하고요. 또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 유통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. 이 지난해 실적과 함께 이 사업의 개편 방향을 발표한 이 아모레퍼시픽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의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 중 해제된 잔여 계약에 대한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.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계약을 했는데요. 개발 후에 양사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.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즈음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발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12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. 이 해지 통보 당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이 두 기업의 소송 관련한 내용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실트론이 2026년까지 1조 2천억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SK실트론은 투자 협약식을 열었는데요. 이 자리에서 SK실트론은 구미 실리콘 웨이퍼 신규 생산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하는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서 웨이퍼 시장의 세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.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또 실리콘 웨이퍼의 수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반도체 소부장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이 SK 실리콘의 내용, 실트론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